여름에 십십할 때는 에어리즘? 꺼져. 대신 요거나 요거나 요건 어때?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이제는 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잡아가고 있는 여름 내의 비교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 내의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아이템이 바로 유니클로의 에어리즘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 네이버에서 에어리즘만 검색을 하셔도 에어리즘 대체품이 연관 검색으로 뜰 만큼 다른 제품들을 찾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에어리즘을 대체할 만한 BYC 탑10 스파워 제품들을 에어리즘 제품과 직접 비교도 해보면서 직접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고고고!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네 가지 제품들의 흡수력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20분간 운동을 열심히 해서 흡수력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네 개 제품 다 비슷비슷합니다. 개인마다 그 느끼는 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훨씬 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선 여름 내의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바로 에어리즘입니다. 에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확실히 가볍고 촉감 자체가 되게 부드럽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착용을 했을 때 딱 감기는 그런 맛도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넥라인이 조금 높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들과 매칭했을 때 옷이 조금씩 튀어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더 깊이감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우선 이 에어리즘에 맞서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품은 바로 BYC의 보디 드라이입니다. 원래 정가는 3만원이고요. 이제 할인가로 2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친숙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준수하고요. 이 제품 촉감도 되게 부드럽기는 한데 단 소재 때문에 좀 만졌을 때 좀 결이 느껴져서 그런 부드러움이 약간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넥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즘보다 약간 얇기가 좀 얇고요. 그러면서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너로서의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좀 결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너형이고 더 단독으로 입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깨 라인에 봉쇄 시접이 없게끔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에어리즘뿐만 아니라 탑템 제품 그리고 스파워의 솔리드 제품은 이런 부분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디테일로 착용자의 그런 착용감과 그리고 쾌적함을 올려주려고 했던 부분들은 칭찬해. 오 노. 그리고 착용했을 때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딱 착용을 하면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확실히 강한 제품이고요. 대신 착용했을 때 에어리즘보다 뭔가 착 감기는 그런 맛은 조금 더 부족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좀 핏감이 약간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개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에어리즘보다 착용자의 그런 쾌적함을 올리기 위해서 어깨 시접 부분을 어깨끔 제작한 부분이나 냉각 원사를 활용한 시원한 착용감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가로 3만원이거든요. 에어리즘이 거의 약 2배 정도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10대에서 30대 분들이 좀 활용하시기에는 좀 가격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고 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좀 젊은 사람 타켓으로 했다기보다는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좀 제작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탑10의 쿨웨어입니다. 원래 정가는 12,900원인데요. 현재 행사 중으로 두 장을 구매하면 15,900원에 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장당 7,950원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그런 가성비 있는 제품입니다. 네, 신축성은 되게 준수하고요. 근데 넥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즘처럼 좀 두께감이 있으면서 또 넥라인 높이가 에어리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쿨웨어 같은 경우는 약간 기능성이 있는 그런 스포츠 티셔츠 느낌이 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가 부드럽긴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제품과는 다르게 좀 약간 뭔가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에어리즘 같은 느낌을 생각을 하셨다면 좀 실망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착용감 같은 경우에도 BYC보다는 좀 감기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에어리즘보다는 그런 감기는 느낌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딱 착용했을 때 그런 부드러운 느낌 측면에서는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쿨웨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에어리즘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이지만 착용감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즘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촉감 같은 경우에도 에어리즘 같은 느낌을 조금 바라셨다면 만족도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파오의 쿨테크입니다. 원래 정가는 12,900원인데요. 이 제품도 지금 할인가로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신축성은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제품이고요. 터치감 같은 경우에는 BYC나 탑10 제품에 비해서는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하지만 에어리즘에 비해서는 다소 촉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넥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즘보다 얇게 처리되어 있고 깊이도 깊게 되어 있어서 BIC랑 같은 그 깊이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로서의 그런 디자인 측면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쿨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뭐 솔리드 제품이나 메쉬 소재 그리고 심리스 제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택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확실히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착용감 같은 경우에도 핏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감기는 느낌은 좋고요. 대신 에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착용했을 때 뭔가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다면 쿨테크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즘에 비해서는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소개드린 국산 제품 중에서 가장 에어리즘과 비슷한 느낌을 내는 제품이 바로 쿨테크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선택 범위가 훨씬 넓다는 그런 강점, 그리고 착 감기는 그런 느낌들은 확실히 좀 잡아주고 핏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단 가벼운 착용감 측면에서는 에어리즘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깜짝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름용 네일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점점 올라가곤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구매하기에는 뭔가 아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파오에서 CX사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에게 30만원 상품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30만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파오의 쿨테크 제품을 조금 이벤트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제가 솔리드 제품을 소개해드렸지만 메쉬 소재라든가 심리스 소재도 신청 가능하니까 오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재 그리고 사이즈, 이메일 그리고 CX스타일을 위한 그런 응원의 한마디를 글로 작성해주시면 그분들을 추첨을 해서 제가 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다가 결과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CX였습니다. 빠이.